자, 이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시동 잘 걸려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방이죠? 이 시동이 안 걸리긴 한데, 언제 안 걸리냐? 겨울에 보관하다가, 이제 봄에 쓰려고 하니까, 이제 한몇 개월 정도 세워놨죠.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쓰려고 며칠 전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보다는 계속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한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시동 걸고 한 며칠 하루나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한 며칠 정도 세워놓으면 이게 불안자에 앵꼬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불안자가 연료가 다 써가지고 공기가 딸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려요. 한참 어쩌고 하다 보면 또 걸리고. 자, 이제 그거를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시동 걸리는 거 하나 하고, 요 온도 게이지. 온도 게이지가 안 먹어요. 키한칸 돌리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열 받아도 이게 안 움직여요. 목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수리하러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전기로 하는 전기 연료 펌프인데 슈가렛 펌프라 그래요, 일명. 지금 얘가 연료 탱크에서 강제로 연료를 빨아서 필터까지 넣어주고 필터 거쳐서 들어와서 이제 거쳐서 이제 불안자로 들어와요. 불안자로 들어오는데 요게 그 이쪽이 인, 왼쪽이 아웃인데 왼쪽에서 입을 불면 여기서 인에서 입으로 훅 불면은 뻥 뚫려가지고 여기로 바람이 나와요. 근데 요 반대쪽 아웃 쪽에서 입으로 바람을 불면 요 반대로는 안 나가요. 체크밸브 역할을 얘가 하는데 여기에 달려 있는 타입들은 이 호수의 중간에 연료 일타하고 그 기름 탱크 사이에 체크밸브가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없는 타입들은 그 체크밸브라는 게 달려 있어요. 자, 이게 가르려고 제가 주문을 한 건데, 자, 여기 체크밸브예요. 쫀디야. 요건데 플라스틱. 자, 여기 보면 화살 표시가 지금 요게 위로 가 있는데 여기서 바람을 불면 바람이 나가요. 근데 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불면 바람이 암만 세게 해도 안 나가요. 요게 오래되고 그러면은 요게 망가져가지고 시동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참 세워놓으면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이유가 요게 나빠서 연료 이 호수 쪽에 있는 게 연료 필터 쪽에 있는 게 탱크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겨가지고 시동이 이제 지연되거나 이런 건데 얘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를 알고 이제 요거를 시켰는데 얘는 보니까 이 전기의 슈가렛 펌프가 달려 있는 게 얘가 체크밸브를 역할하기 때문에 중간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뜯어봤는데, 요런 파이프가 연결, 통한 파이프만, 이렇게 통해 있는데, 요거만 연결되어 있지. 원래 얘가 이렇게 얘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건데, 얘가 없다면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수에. 근데 저게, 그 전기 펌프가 달려있는 것들은, 요 필터에 보면, 요 위에
손으로 막 펌프질하는 게 있는데, 그 펌프질하는 게 달려 있는 게 저거, 아까 그 전기 전자 쇼그랩 슈가랩 펌프가 없는 것들은 요 위에 펌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전자 슈가랩 펌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슈가랩 펌프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요 위에 그거 펌프 막 순으로 에어 빼는 펌프 대신 이게 에열 온도 저기 히타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연료 위에 히타 장치가 들어가 있고, 자 이거 아까 펌프 막 연료 히타에 펌프가 없는 타입들은, 펌프가 있는 타입들은 위에 아까 연료 히타 위에 펌프가 있는 거는 여기 안 달려 있어요. 저 휠타에서 탱크까지 호스로 바로 돼 있고 중간에 여기 달려 있어요. 얘 입으로 불었을 때 이 반대표로 불질 않았어요. 불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체크밸브 이상 없는 거고, 일단 호스가 좀 많이 노화가 돼 있어요. 일단 호스를 교환해 주고, 그리고 이게 노즐, 노즐 파이프에 이렇게 파이프 고무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누유가 되거나 이러면 거기서도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누유는 없어요. 누유는 없는 것 같고, 자 이 파이프가 파이프가 기름 누유가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여기는 뭐 누유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누유가 있으면 누유를 잡아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 테이 호수 지금 많이 사갔는데 이거 갈고, 불안자 자체적으로 좀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거 에어를 빼서 이렇게 된 건지 젖었는지, 지금 젖어 있는데 불안자가, 이게 불안자 자체에서 누가 있는지는 좀 헷갈리는데 지금 아무래도 불안자 이거 풀러가지고, 이거 뭐 풀렀던 자국이긴 하는데 이게 에어 빼려고 뭐 풀렀던 자국인지 하여튼 약간 애매해요. 불안자에서도 누유될 수가 있긴 하긴 한데, 일단 호수부터 갈고, 호수부터 갈겠습니다. 자, 흡입 호수 새 걸로 교환했습니다. 자, 일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가서 휠타로. 자, 흡입 쪽은 했고, 자, 흡입 쪽은 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체크밸브도 정상이에요. 이제 슈가를 펌프에, 여기 연료 전자 펌프에서 체크, 일로 역류가 안 돼요. 입으로 불어보니까 그래, 정상이라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요 테이유 노즐, 불안자나 불안자에서 불안자에서 나와서 그 노즐 파이프 통해서 이 연료 탱크로 들어가는 오버호스를 이렇게 뺐습니다. 빼고 고호스를 연료호스를 뺐는데, 자 여기 체크밸브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지금 체크밸브인데 이게 자 여기 뺐습니다. 체크밸브를 이쪽에서 불어서 반대로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잠그고 반대에서 불어볼게요. 나오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뒤집어가지고 양쪽에 다 나오죠? 체크밸브가 맛이 간 거예요. 체크밸브를 주문해서 갈아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체크밸브를 조만한 게 지금 이건 작은 건데, 이게
지금 못 구해서 뭐 요거는 회사에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고 있는데 딴 데서 와서 구해가지고 꼈는지 하여튼 뭐 맛이 가가지고 자 요거 인 쪽에 들어가는 거를 아웃 쪽에다 꼈습니다. 그냥 그러면 요렇게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압이 걸리면 나가지만 시동이 딱 꺼지면은 딱 막아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껴놨고요. 이렇게 이렇게 태유 쪽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려고 이렇게 껴놨습니다. 요거는 자 태유 호스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씨. 자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만약에 또 그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브란자 쪽으로 리신블 해봐야 되는데 시동이 장기간 안 걸린다. 장기간 방치시 안 걸린다 하면 슈가리 펌프 그리고 아까 체크 밸브 그 두 가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입으로 불어가지고 반대로 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두 개 다 갈았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갈았는데도 또 그렇다 그러면 불안자가 되겠죠. 불안자는 뭐 일단은 이상 없는 걸로 판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료계 아 온도매에다가 온도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걸 이제 수리를 해볼 건데 이게 그 작년에 제가 미션 파킹 미션 수리를 해줬던 건데 그 미션 수리하고 나서 그 전엔 냈는데 온도 게이지가 잘 먹었는데 미션 수리하고 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장하고 씁니다. 이게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일단은 배선 쪽에는 뭐 제가 뺐다 꼈으니까 배선 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수리하면 되는데 뭐 계기판 쪽으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저랑 이제 수리하면서 그런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관련이 있다면 배선 쪽일 것 같아요. 일단 배선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는 요 뒤쪽에 왼쪽 뒤쪽 헤드 부분 맨 위에 자,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인데 한번 저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8분 할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 노선한 부분이라 자 지금 제가 바쁜 관계로 빼서 수정하고 막 이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배선을 잘라서 바로 연결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전구 테스터기를 자 접지 물리고 자 여기 커넥터 빼가지고 자 커넥터 저 센서에서 커넥터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전구 단말을 차체로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저쪽에 전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계기판이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갔죠?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면, 배선, 계기판 쪽은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아, 올라갔는데, 열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센서가 문제겠죠? 센서를 교체를 하든가, 그 센서를 빼면은 안에 스케일이 껴요. 이렇게 때가 끼는데, 때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고온 사포로 닦아가지고 다시 끼면은, 먹을 확률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확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것도. 낚시 좋아해요? 낚시 와서 술 먹는 거 좋아해요. 낚시 안 좋아해요. 이거 다 거의 그래요. 낚시는 그냥 당하는 거 수남. 맞아요. 그냥 가는 거지 뭐 누가 뭐 그냥. 이거 저기. 낚시죠? 예. 네. 아 이건 뭐야? 잔돈 돈 남은 거예요. 그래. 그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호수. 네, 호수. 호수가 이제 오래다가 다 갈아놨고요. 네. 그, 저쪽에 밸브, 노즐 쪽으로 해가지고, 그, 체크 밸브, 아까 얘기했던 거. 밸브. 그거 갈았어요. 네. 그거 이상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갈고, 호수 다 갈고. 그리고 이제 온도 센서도. 네. 온도 센서는 저 잭에, 네. 커넥터에서 배선이, 커넥터 접촉이 안 좋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연결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네. 이제 가을에 저기 갔다 왔잖아, 이제 지금 본점에. 예, 네, 미션 수리하러. 예, 네, 미션 수리하러. 예. 네. 그때 이제 잘 갔다 왔다 놨지. 이제 가을에 조금 썼어요. 요거 치느냐고. 이걸 해놔야지 볕집 하는 네, 사업인 네, 몰랑. 예. 네. 근데 온도, 저 그 게이지가 안 올라가고. 그 시동은 그때도 뭐 잘 됐는데, 이제 겨우내 세워놨다가 이제 작업을 하려니까. 예. 네. 작업을 하려니까. 처음에 스웨드가 잘 돌아가더라고. 네. 그러면 나중에 계속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 약해졌지. 네. 그래갖고 이제 저 직발 시동 저기 있으니까 충전 네. 그걸로 다 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죠. 시동을 걸고 이제 그 이튿날 또 한번 가서 걸으니까 또 잘 돼. 네. 또 그래 또 그 이튿날 걸으면 또 잘 돼. 그러니까 너무 오래 세워놨다가 하니까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네. 오래돼서 세워놔서 이제 그 밸브 같은 게 체크 밸브가 안 좋으면 네. 기름이 탱크로 돌아가요. 네. 오래 세워놓으면. 네. 그래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 호수하고 일단 이상 있는 건 갈아놨으니까 네. 일단 써봐야지. 네. 일단 한번 써보세요. 뭐 일단은 그렇죠. 뭐 네. 써봐야지. 뭐 또 써보다 시동 안 돼서 네. 연락해. 저 뭐 키를 네.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보관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키를 빼나요? 키를 아니요 키를 한 칸 돌려놓고 그러면 기름 펌프가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뜨뜨뜨. 그럼 뜨뜨뜨 한 네. 10초 정도 있다가 시동을 걸으세요. 그렇죠. 예. 네. 예. 바로 걸으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하죠. 지금이야 이제 뭐 정상적인 거는 바로 걸어도 되는데. 예. 이제 한참 내뒀다 예. 예. 걸 때. 예.